제가 오늘 이 렌치로 풀어볼 이 바퀴는 하나 둘 셋 힘이 아예 다릅니다. 힘이 일반 하이토크 렌치처럼 크기가 큰 제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1100Nm의 불림 토크 값을 가진다라는 부분이 정말 놀라웠었고요. 185 미드렌치로 제가 쪼아보니까요 한 10초 정도 후에 이렇게 볼트가 부러져 버렸습니다. 지금 마키다 타입 배터리 포함으로 두 분, 그리고 디월트 타입 배터리 포함으로 두 분, 총 네 분께 사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또 드릴까 합니다. 이제껏 HPT라는 브랜드에서 정말 많은 전동 공구들이 출시를 했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단연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제품이 바로 이 155 렌치 제품이었는데요. 일반 렌치에서는 볼 수 없었던 최대 불림 토크가 550Nm였고요. 그리고 6만원대라는 정말 믿을 수 없는 금액으로 출시했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리고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조작 버튼, 전동 공구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AS까지 정말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셨던 제품이었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번에는 아예 작정을 하고 최대 불림 토크가 1100Nm까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미드 토크 렌치와 차량 정비에서 빠질 수 없는 충전 라첼 렌치까지 출시를 했다고 해서 제가 빨리 한번 소개도 시켜드리고 직접 사용하는 모습까지 보여드릴까 하는데요. 우선 디월트 타입의 DW20-IW185N 그리고 마키다 배터리 타입의 MA20-IW185N 두 가지 모델로 나왔습니다. 배터리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베어툴 본체로 출시를 했고요. 제품 본체 하나 17mm 롱 소켓과 고무링 핀이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 벨트 클립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한글 사용 설명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스펙 값은 최대 잠김 토크가 850Nm 그리고 최대 풀림 토크가 1100Nm로 동급 미드 토크 렌치 중 가장 높은 스펙으로 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토크 값과 RPM 모두 4단계로 조절이 가능하였습니다. RPM의 경우 최대 2200RPM까지 토크 값은 최대 1100Nm까지 발휘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앞에 엔빌 형태는 2분의 1인치 사이즈로 나왔고 홀 타입의 링 타입으로 어느 핸드 소켓이든 유용하게 사용이 가능한 타입으로 나왔습니다. 당연히 부하를 많이 받는 제품이다 보니 브러시리스 모터 방식으로 출시를 했고요. 제품 무게는 본체만 1.9kg, 배터리 장착 시 2.5kg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LED 라이트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어두운 곳에서 작업할 때도 용이하였습니다. 우선 지금 생긴 건 미드 토크 렌치처럼 생겼지만 최대 풀림 토크가 1100Nm의 힘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이 굉장히 놀라운데요. 지금부터는 제가 이 제품을 들고 밖으로 나가서 정말 1100Nm의 토크 값을 내주는지 실질적으로 굵은 볼트나 너트를 풀어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가보시죠! 자, 이제 제가 직접 사용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왔고요. 제가 오늘 이 렌치로 풀어볼 이 바퀴는 바로 이 지금 지게차의 바퀴가 생각보다 지금 볼트가 굵고 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 바퀴에다가 제가 직접 한번 풀어보면서 실질적으로 1000Nm의 토크 값이 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자, 요게 기존에 나왔었던 155 모델 550Nm의 토크 값을 가진 제품입니다. 요 제품의 경우도 웬만한 타이어의 볼트나 너트들은 다 풀어냈었는데 지금 이 지게차에 박혀있는 너트의 사이즈가 32mm로 30mm가 넘어가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럴 경우에 지금 550N으로 풀릴 수도 있지만 조금이라도 고착이 되면 안 풀리는 게 대다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기존의 155 모델로 먼저 한번 풀어보고요. 만약에 고착이 돼서 안 풀 풀리는 게 있다면 그때 제가 185 모델로 바꿔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32mm고요. 갑니다. 하나, 둘, 셋. 자, 잘 풀렸고. 하나, 둘, 셋. 야, 이것도 잘 풀렸고.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이런 것들은 풀었다 잠그고 나서 크게 뭐 먼지나 녹슨 게 없어서 잘 풀렸지만 꼭 한두 개씩은 안 풀려서 애를 먹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자, 185 모델의 경우 앞쪽에 엔빌이 링 타입이면서 홀 타입입니다. 한 사이즈만 전문적으로 쓰시는 분들은 보통 이렇게 홀 타입을 선호하시기 때문에 꽂고 핀을 꼽아서 쓰시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취향에 맞게끔 쓰시면 될 것 같고 바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좀 전에 안 풀렸던 거.
자, 하나, 둘, 셋. 와, 역시 힘이 아예 다릅니다, 힘이. 다시 옆에 것도 한번 풀어볼게요. 하나, 둘, 셋. 좀 전에 1호가 한 2, 3초 걸렸던 게 지금 185로는 트리거를 당기는 순간에 풀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185 최대 풀림 토크가 1100Nm가 주는 힘이 요 정도의 느낌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185 모델의 경우 새로운 기능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보통 이런 렌치들의 경우 높은 곳에서 작업을 하실 때 볼트를 풀다가 떨어뜨릴 경우에는 또 아래쪽까지 내려와서 들고 올라가야 된다는 이 번거로움이 있다 보니까 볼트 떨어뜨림 방지 기능이라는 이 기능들이 요즘 나오는 렌치에는 다 들어있거든요. 근데 185에도 당연히 들어있는데 이 볼트 떨어뜨림 방지 기능이 조금 세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볼트가 풀리자마자 바로 멈춰주는 경우, 두 번째는 볼트가 풀리고 나서 0.5초 후에, 그러니까 나사선이 좀 길다면 어느 정도 조금 더 풀리고 나서 멈춰주는 경우, 그 세 번째는 풀리고 나서는 엄청 느린 속도로 계속 도는, 이 세 가지 모드가 있었거든요. 자, 푸는 방향에서 오토 모드를 눌러보시면 첫 번째 나오는 게 숫자 1과 숫자 4에 동시에 불이 들어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요 경우는 내가 지금 볼트를 풀면 보세요.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자, 지금 제가 트리거 당기고 있거든요. 한 번 더. 자, 이렇게 볼트가 풀리자마자 바로 멈춰줍니다. 볼트를 떨어뜨리는 것을 방지해 주는 거고요. 여기서 A모드를 한 번 더 누르게 되면 이번에는 숫자 2와 숫자 4에 불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 경우는 똑같이 볼트가 풀리자마자 멈춰주는데 그 타이밍이 0.5초 후에 멈춰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좀 전보다 나사선이 조금 더 풀리고 나서 멈춰준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아요.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번에는 0.5초 후 멈추는 거. 조금 더 뒤에 멈춰준다라는 느낌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A모드를 한 번 더 누르게 되면 이번에는 3번과 4번에 불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 경우는 임팩이 쳐져서 풀리는 순간부터는 속도가 굉장히 느리게 돌아줌으로써, 자, 보세요. 갑니다. 자, 이렇게 계속 느리게 돌고 있습니다. 트릭을 당기고 있으면 한 번만 더 보여드릴게요. 자, 처음에는 세게 풀고, 자, 이렇게 풀리고 나서는 느리게 돌아서 이렇게 편하게 볼트를 떨어뜨릴 일 없이 잡을 수가 있게 되는 모드거든요. 자, 이 모드가 볼트를 풀 때, 너트를 풀 때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다시 잠그는 모드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1번과 4번이 불이 들어오게 되면은 잠기는 순간에 바로 멈춰버립니다. 보통 이런 타이어들을 풀었다가 바꾸고 잠그실 때 너트를 대충 다 한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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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쳐놓고 대각선으로 박아가는 작업들을 하실 텐데, 자, 잠그는 모드에서 바로 멈추는 거는 어떤 느낌인지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잠그는 모드에서, 자, 갑니다. 자, 트리거 당기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꽉 잠긴 것도 아니고요. 어느 정도 나사선이 딱 마지막에 체결되는 순간이 인지되면 바로 멈춰져 버립니다. 자, 이번에는 한 번 더 눌러서 2번과 4번에 불이 들어오는 모드입니다. 잠기고 나서 0.5초 동안 더 잠그고 나서 멈추게 됩니다. 똑같이 잠궈 볼게요. 자, 하나, 둘, 셋. 트리거 당기고 있습니다. 0.5초 후에 멈추는 모드. 바로 멈추는 경우에는 살짝만 잠궈 놓은 상태에서 내가 정확한 토크 값을 주어서 잠궈야 되는 경우라면 어느 정도 탁 걸쳐만 놓는 상황만 만들어 놓고 이렇게 쓰시면 용이하게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처한 상황에 맞게끔 풀 때도 바로 멈출 거냐, 0.5초 후에 멈출 거냐, 혹은 풀리고 나서 천천히 돌게 할 것인가. 볼트의 길이가 길다면 꽉 잠긴 게 풀리고 나서 그래도 어느 정도 느리게 계속 돌아줘야 손으로 빼내는 번거로움이 줄어들잖아요. 근데 이렇게 지금 볼트가 짧다면 0.5초 후에 멈추는 모드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 요거는 내가 처한 환경에 맞게끔 세분화되게 쓰시면 좋을 것 같다. 자, 이제 제가 이렇게 사용을 하고 와봤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지게차에 볼트와 너트를 풀어보았을 때 일반 고착된 것들의 경우 지금 550Nm의 토크 값을 가진 제품으로는 풀기가 어려웠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185 모델로 바로 트리거를 당기자마자 한 2초 안에 풀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셔도 조금 공감이 안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H빔에다가 17mm 볼트를 장착한 다음에 185 미드렌치로 제가 쪼아보니까요. 한 10초 정도 후에 이렇게 볼트가 부러져 버렸습니다.
이게 진짜 일반 렌즈에서는 나올 수 없다라는 힘이라는 게 정확하게 표현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이 제품이 보시는 것처럼 일반 하이토크 렌즈처럼 크기가 큰 제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1100Nm의 풀림 토크 값을 가진다라는 부분이 정말 놀라웠었고요. 이 정도 무게에 이 정도 힘을 발휘해준다면 트랙터, 농기계뿐만 아니라 5톤 트럭 미만에서는 웬만한 부분들은 다 풀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엠빌도 링 타입과 홀 타입 겸용으로 나왔는 부분도 너무 매력있었는데요. 이게 핸드 소켓을 사용하는 환경이 내가 사이즈별로 여러 가지를 뺐다 꼽았다 할 경우에는 이 링 타입을 선호하시고요. 이렇게 한 가지만 사용하시는 분들의 경우 핸드 소켓을 이렇게 끼우고요. 그리고 여기 구멍에다가 핀을 관통시킵니다. 관통을 시키고 고무링으로 꼽아두면은 특히나 이렇게 토크 값이 높은 제품의 경우 계속 사용하다 보면은 이 충격에 의해서 핸드 소켓이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지금 링 타입과 핀 타입, 홀 타입 둘 다 겸용으로 쓸 수 있는 부분도 참 메리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볼트 떨어뜨림 방지 기능을 세 가지로 섬세하게 조절할 수 있는 부분도 너무 획기적이라고 생각을 했는 부분이 볼트의 길이가 짧을 경우에는 내가 트리거를 당겨서 임팩이 쳐져져서 어느 정도 풀리고 나서 바로 멈추는 게 나을 것 같았고요. 그리고 볼트의 길이가 조금 더 길다면 2번과 4번에 불이 들어온 경우 임팩이 쳐지고 나서 풀리기 시작했을 때 0.5초 후에 멈추는 기능을 쓸 수도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볼트의 길이가 많이 길 경우에는 꽉 잠기게 풀리고 나서 바로 멈추는 것보다는 엄청 느리게 천천히라도 돌아서 빼줄 수가 있다면 여러모로 사용하기가 편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제품 금액은 본체만 배터리를 제외한 본체만 11만원 정도로 출시를 했다고 합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메이저급 미드토크 렌치 1000N이 넘어가 있는 제품 대비 반가격 정도의 출시를 한 거나 다름없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이런 렌즈류를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이나 기존에 HPT의 1호 렌즈를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서 힘이 조금만 더 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분명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하이토크 렌즈를 사자니 너무 큰 크기와 무게 때문에 부담이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도 분명히 여러모로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오늘 영상을 보시고 내가 지금 처한 환경이 엄청 고착된 볼트나 너트를 풀어야 하거나 힘이 센 이런 렌즈가 필요로 하시는 분들 중에 지금 마키다 타입 배터리 포함으로 두 분 그리고 디월트 타입 배터리 포함으로 두 분 총 네 분께 사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또 드릴까 합니다. 늘 하셨듯이 영상 더보기란에 링크를 터치하시거나 클릭하시고요. 집주소, 성함, 전화번호를 남겨주신 다음에 디월트 타입과 마키다 타입 중 내가 사용해보고 싶은 제품을 클릭하시면 신청이 완료되니까 또 많은 분들께서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진짜 HPT라는 브랜드에서 계속해서 소비자분들께서 원하시는 사양의 제품들이 나오고 있음에 너무 반가웠습니다. 앞으로도 또 얼마나 괜찮은 제품들이 많이 나올지 기대가 되는데요. 괜찮은 제품들이 나올 때마다 좀 더 자주 많이 소개를 시켜드릴 거고요. 오늘도 이렇게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는 또 다음 편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는 공구 브라더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kay, 넣어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좁은 공간에서는 이또 라쳇만 한 게 없거든요.